소통의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회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는 3월,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제37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7일 수원 특례시 의회는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원 특례시 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37명 의원은 보다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외적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 한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